구독해주실 거죠? 아, 몰라. 자, 기념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여러분들과 팬분들과 일곱 번째 같이 보내는 크리스마스. 또 이 노래 듣고 초를 한번 이렇게 꼽아볼게요. 한 번, 2008년에 한 번, 2009년에 한 번, 2010년에 한 번, 2011년에 한 번, 2012년, 2013년, 2014년, 이번에 2015년.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번. 여러분들과 일곱 번째 같이 하는, 아, 여덟 번째인가요? 어쨌든 일곱 번째로 했습니다. 아, 어쨌든 여러분들, 제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여러분들과 일곱 번째가 아니었네요. 아홉 번째 같이 하는, 초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아홉 번째 같이 하는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때 같이 방송을 한다는 건 여러분들과 이런 뜻깊은 날을 같이 한다는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제가 솔로였다는 뭐 의미이겠죠? 언제까지 여러분들과 크리스마스 같이 보낼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이제 결혼을 해야죠, 언젠가는. 예, 이미 노산인데. 자, 어쨌든, 예, 그래도 저한테는 다 의미가 있는, 아이, 뜨거.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크리스마스이기보다 어쨌든 연말이잖아요. 이제 내년이면 2016년이에요. 난 2015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빠르게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은데, 그래도 2015년에는 시상식에서 예, 좋은 상도 타고 더 20인도 되고, 그리고 이번에 시상식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많이 좋게 봐주셔가지고 제대로 좀 실물 인증도 한 것 같고, 2012년에 그런 굴욕을 좀 벗은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편합니다. 2015년 시상식은 저한테 정말 큰 감동을 줬고, 옛날에는 캔빨이다 캔빨이다 이러더니 이제는 또 캔보다 실물이 낫네 이런 소리도 듣게 되는, 참 살다 보니 참 이런 얘기도 듣게 되는구나, 나한테 이런 날도 오는구나, 뭐 그런 감동이 있었고, 예, 크리스마스 같이 보내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예, 2015, 0328 리터님, 팬가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내년에는 좋은 만남이 기다릴 거예요. 예, 그랬으면 좋겠네요. 김기동님, 시상식 이뻤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요즘 너무 마음이 좋고 계속 이런 분위기 내년에도 쭉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채팅창에 BJ 한여름님이 진행 너무 잘하셨어요. 전문 지상파 방송인 섭외한 줄 알았음. 아, 사실 사전 MC 잘 못 봤는데도 이렇게 좋게 말해주니 감사합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잘 못했어요. 어쨌든 뭐 크리스마스지만, 예,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예, 연기 유독가스. 예, 어쨌든 연기가, 잠깐 창문 좀 열, 아, 잠깐만요. 예, 저 그러면은 요거 한번 뭐 집을 먹어볼까? 뭘 먹어보지? 자, 일단 초를 빼볼게요. 자, 바로 케이크 먹방을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 벌써 1시 26분. 사랑님, 제가 노래를 아까 불러봤더니 아직 목 상태가 별로라 노래는 좀 그렇고 차라리 춤을 춰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근데 댄스도 내가 이번에 시상식 때 진짜 느꼈다니까. 와, 내 댄스는 진짜 완전 초딩 댄스구나. 요즘 BJ도 춤추는 게 와, 장난 아니에요. 한나님 너무 이쁘심. 이번에 시상식 인터뷰 진행한 거 처음 봤는데 반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서서 막 많이 봐주셨는데 좋게 봐주셔서. 예, 아, 얘가 지금 라바가 이렇게 눈을 굴리고 있어요. 얘도 있고, 얘 보니까 귀엽네. 산타 라바예요. 귀에 산타하게 됐어요. 얘도 산타 모자 쓰고 있고, 근데 깨알 같다. 여기 틀이 있고. 이 띠를 끌어서 먹어야겠는데.
얘를 끌러서 짜자잔. 어디로 먹어야 되지? 집 뒷부분을 먹어볼까요? 집을 잠시 옮겨. 집을 옮긴 뒤 집을 앞으로 옮기고 집 뒤쪽을 리모델링. 예, 집을 이쪽으로 옮기고 집 뒤쪽을 먹겠습니다. 집 뒤쪽을 썰어서. 살좀 빼셨나 봐요. 대상 때 진짜 이쁘던데 많이 뺐죠. 한 5kg 뺐어요. 이거 먹어야 되는데. 그동안 진짜 안 먹고 초콜릿 안 먹고 밥을 진짜 거의 반에 반 공기 밥 쬐끔 먹고 먹고 싶은 거 진짜 안 먹으면서 뺐는데 이제 막 먹을 거야. 자장주 오빠님, 한나님 시상식 때 정말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고마워요. 몇년전 시상식 이후 짤방 올라오면서 힘들어하는 거 봤는데 시상식 멘트도 짠했습니다. 아, 내가 진짜 얼마나 힘들었겠어, 3년 동안. 난 그게 한 1년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여전히, 올해까지, 올해 시상식 전까지 놀리는 거 있잖아. 한나님 이번에 시상식 오실 거죠? 막 이러면서. 내년에는 안 그러겠지? 시상 때 치마가 인상적이었어요. 여자분들이 그 치마 이쁘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아. 살좀 쪄야 돼. 지금 40, 거의 48kg야, 지금. 근데 요즘에 미친 듯이 먹었더니 급격히 똥배가 나오고 있어. 똥배가 들어가! 자, 사랑님 댄스 골라주세요. 아, 그치, 오늘은 시상식 치마 아닌데, 그냥 빨간색 치마, 크리스마스라 빨간 치마 입었어요. 근데 요즘 나오는 똥배는 그냥 그거 같아. 나이살. 술살 뭐 이런 거. 독도 갈때 아프리카 장비 준대요. 그 장비는 360도 카메라고 보내주시는 게 문제죠. 그 독도 가는 게 배편도 되게 까다롭고 아무나 못 가요. 허가가 있어야 되고 날씨에 따라서도 틀리고 되게 힘들어. 내가 혼자 갈수 있다고 갈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꼭 독도에 가서 독도의 역사를 얘기하고 독도와 우리나라 일본과의 그런 문제, 한일 어업협정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 아무튼 여러 얘기들을 하고 실제 독도의 모습을 360도 그 VR로 본다는 건 진짜 여러분 값진 경험이거든요. 360도 VR은 내가 독도 정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 그걸 돌려가면서 독도에서 보이는 그 바다를 360도를 다볼수 있는 거야. 위아래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그 로드뷰 알죠? 로드뷰. 로드뷰를 보는 것처럼 거기에 내가 가본 것처럼 볼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독도에 관한 뭐막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독도에 직접 가서 그 영상을 다음에 정말 제 방송 인생에 진짜 중요한 그런 의미 있는 방송이 될것 같아요. 개인아조님 스티커 2개 따봉. 서수길 대표님이 시상식에서 알겠다고 오케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갑니다. 그리고 올해도 위안부 할머니분들을 위한 그 희망 프로젝트 제가 운영자님한테 한번 할까요? 라고 추진을 해봤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그냥 그려봤던 건데 그게 되더라고요. 할머니분들이 그렇게 인터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걸 느꼈어요. 트루엘님 초콜릿 10개 냠냠냠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VR은 그 가상현실이라는 뜻인데 360도 그 그런 가상현실 그런 영상. 찐니쿠님 언니 시상식 때 실물 진짜 예뻤어요. 고마워요. 라바 먹방에서 이거 못 먹는 것 같은데? 치울게요.